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다시 그 발이 땅에 닿는 것이 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나 보신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막바로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 교회는 예수님께 들림받고 성령도 철수하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승천한 세상에서도 성령은 활동하십니다. 마치 성령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승천한 다음에도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발을 디디들어 오시는 그 지상재림 바로 전에 공중강림이 있다가 7년 후에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7년은 무슨 기간이냐? 공중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의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시간이고, 우리는 아직 신부는 아니죠. 그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너희를 흠없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결혼식이 공중에서 7년 동안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공중에서 쫓겨난 마귀가 주도하는 7년 환란이 이어진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오십니다. 이걸 지상재림이다, 현현 나타나 보이심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공중에 올라갔던 부활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와 함께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볼지어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편 곧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요, 그 산은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딱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찌른 원수들도 볼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애통하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일컬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구원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던 마귀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헤롯 대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베들레헴이니까 그리고 와서 그 장소를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지만 박사들이 동방부터 와서 왕으로 나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날 줄 알고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왕? 그리고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모든 고을 중에 적지 않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리라 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나와보니까 별이 인도해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딴 길로 가세요.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났다고 그러는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은 물론 그 이웃 동네까지 다 쳐서 두 살 이하 아들들은 다 죽이라 살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천사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는 초림하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게 한 사탄을 이제 그 일을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도 악한 자 사탄 땅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이 전쟁을 이끌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6장 16절, 19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악령이 천하의 왕들을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이제 지상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때 마귀는 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쇠사슬로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에 던지니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끝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던져서 인봉하고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 사탄은 불신자들 가운데 미혹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괴수들도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물건을 팔라고 그러고 또 그들의 정조까지 유린하고 그걸 요즘 무슨 심리학적 말로는 막 그루밍이라고도 하고 길들인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뭐 완전 심리적으로 농락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악한 자 사탄이 불신자 가운데 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천년 동안 무종에 가두고 인봉해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일컬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1999년을 지나면서 2000년이 되면서 새 천년이 온다. 밀레니엄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밀레니엄이란 말은 천년이라고 하는 말인데 밀레 라틴어로 천이에요. 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연, 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레니엄 그러면 천년. 그리고 밀레니얼 킹덤 그럼 천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 오실 때 마귀는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고 미혹이 없는, 죄가 없는, 불법이 없는 공의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흐르는 진정한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땅 위에 와서 이루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공산당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땅에 왕국을 만든다고 그래요.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왕국을 만들 수 있고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은 무적행에 가두고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주님과 함께 땅에 와서 왕노릇합니다. 이때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환난을 지나며 순교했던 신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6장에 가보면 순교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호소를 할 때에 잠깐만 참으라. 계시록 6장 9절에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만 참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해라.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셨을 때 교회는 승천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환란을 시작하면서 교회란 말은 없어요. 성도란 말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못 믿은 사람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들, 이름만 신자였던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땅의 권력을 가진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은 대환란 시대에 있을 일을 모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이 방역 패스라고 해서 코로나 주사 맞은 증명이 있어야 뭐 물건도 사러 갈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증명 없으면 꼼짝 못해요. 계시록의 13장에 가보면 악한 자 사탄이 땅의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표를 줍니다. 그게 666이에요.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곧 사탄의 수다. 이것을 이마에나 오른 손목에다가 그 표를 주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마치 공산당 세계에서 자기들이 증명을 안 해주면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배급도 못 받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땅 위에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7년 대화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패스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물건도 살 수도 없고 또 학교도 못 가는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이것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으나 땅에 대환란이 왔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다 죽여요. 얼마든지 죽여요. 이 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부활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스가랴 8장 3절에 그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그 기간은 천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타락했던 이 땅과 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다. 그렇게 만족해 하셨는데 악한 자 사탄이 망가뜨려 놓습니다. 아담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사야서 65장이나 11장 등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삼림으로 바뀔 것이요.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가시나무 있던 곳에 잣나무가 나고 또 찔레가 있던 곳에 화석류가 날 것이며 식물이 회복이 됩니다. 땅이 회복이 됩니다. 지력이 회복이 됩니다. 동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고 염소와 곰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해함과 상함이 없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풀을 열매를 이걸 그들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곡식과 열매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짐승도 고기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다만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먹지 말라. 그 땅의 짐승들이 또 바다의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표범도 뭐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먹으니까 해함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9장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새로운 시장이 시작될 때는 내가 짐승들도 너에게 내 먹거리를 주겠다. 단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굽이 갈리고 되새김을 하고 고기는 지름이 있고 또 비늘이 있는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신약에 와서는 뭐 돼지고기도 먹고 또 뭐 장어도 먹고 메기도 먹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쪽이 갈라져 있는 쪽발 성별된 구별을 가르쳐요. 험한 세상 물결이 더러운 탕류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가 바다로부터 자기가 났던 곳으로 올라올 때 폭포가 있으면 뛰어올라요. 비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메기나 또 뱀장 같은 것들은 땜 밑에만 있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물들이 서로 해하고 상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해함도 상함도 없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사자가 송아지와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회복이 됩니다. 또 육체가 회복되는데 이사야 55장 5절로 6절에 보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뛸 것이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사고로 또는 날 때부터 무슨 이유로 몸이 불구라 할지라도
천년왕국에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백보자라고 부르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던 죄인만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까지도 다시 음부에 있던 영혼이 흙에서 쉬던 육체와 결합돼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갈 텐데 그들도 낙원에 있던 영혼이 땅에 있던 육체와 결합돼서 하늘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별도 없는 곳 강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해요.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은 지옥에,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신자도 살지만 불신자도 살아요.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를 말하길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공중에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신자들이 그리스도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둔 것처럼 걷어서 공중에 올라가셨지만 땅에 남아있는 그 이삭처럼 주셔야 될 것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서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어요. 그래서 이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또 변화된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순교자의 부활을 일컬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후는 나중이니 부활이 동시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 후는 나중이니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천년왕국 왕노로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그 후는 나중이니 악한 자, 죄인들이 고통당하던 음부에서 영혼이 나오고 흙에서 육체가 나와 살아납니다. 결합합니다. 그리고 백보좌 심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 유황의 불,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신자, 의인은 물론 불신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장소가 문제예요.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믿음으로 결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 거냐, 재림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우리들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야기 얘기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목사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언제나 설교 준비하고 있어라. 갑자기 설교 부탁을 할 때 아유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라. 언제나 이사갈 준비해라. 청하여 교회에 오라고 했지만은 얼마 있다가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가라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짐을 싸왔던 사람이 목사님 짐을 뺀다고 그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약점들이 보여. 천사인 줄 알고 모셔왔는데 아니야 가라 그래. 언제나 이사갈 준비하라.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죽을 준비해라.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경건하게 주님 만날 마음으로 살란 얘기입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역사가 끝나는데 세상의 종말인데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주의 재림은 마치 돌과 같아서 짐승이 지나가다 탁 채이는 것처럼 악인들이 아직 아니다 재림은 없다 하던 그때에 돌과 같이 갑자기 닥쳐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날에 준비 없는 자들에겐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할 텐데 준비 없는 자들에겐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시는 주님이 종들과 함께 계산하십니다. 내가 너 다섯 달란트 맡겼는데 건강했고 재산도 있었고 또 얼굴도 미모가 좋고 지혜도 있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섯 달란트예요. 너 어떻게 장사했냐?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몸도 좀 약하고 지혜도 좀 부족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학력도 좀 짧고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받던 칭찬을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똑같아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지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것으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각 부분대로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각 부분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에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심장들이 또 장부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맡은 일에 충성해야 주님 오실 때 칭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흠 없도록 거룩하게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심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하얀 세마포입니다.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었으니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 죄야 많고 더러운 세상에서도 성결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부족은 많지만은 말과 행동, 마음 전체가 거룩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가 거룩한 주님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은 빨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세상의 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 어느 교단에서는 교단의 표를 Bring back the king. 왕을 모셔오자. 왕을 다시 모셔오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하자. 선교자라는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CMA 교단의 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나 개인의 종말의 날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개인의 종말 죽음도 오고
분명하게 세상에 끝날 재림도 있을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영접받고 주님 앞에 칭찬 상급받으며 준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 아직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책임, 선교와 전도하는 책임도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